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두 가지 차원으로 성령, 참나, 하느님 다 좋습니다. 이 차원대가 있으면 철저히 이기적이고 탐욕의 존재.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믿는 탐욕의 존재.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요. 우주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안 들어주면 짜증을 내는 존재고 근본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 마음대로 욕심을 내보고 욕심 안 내면 짜증나고 그러면 더 어리석어지고 더 어리석어지니까 더 한탕을 바라는 더 탐욕을 내고 당연히 안 되죠. 계속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주 악순환이 일어나는 구조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에고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에고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탐진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말안 하면 몰라요. 어떤 위대한 성인도 에고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음, 그리고 나만 아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속마음을 다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한테 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에고가 살아가려면 에고의 본성을 연구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안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 참나의 본성만 연구하면 일상은 참나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일상이? 예.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에고의 본성을 연구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에고가 우리 실존이기 때문에 탐욕과 이 짜증과 어리석음의 존재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나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 똑같으니까 인류가 다 그렇다 그러면 뭐 내가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다 그렇게 생겨 먹은 건데 이걸 받아들이시지 않으면요, 자꾸 또 사기꾼한테 당해요. 나는 이런 거 없다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야, 이건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그게 없나 보다 하면 하느님처럼 보이죠. 100% 사기입니다. 에고가 그럴 순 없어요. 십지보살, 뭐 화엄경에 나온 최고의 경지라는 십지보살도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불성 자체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카톨릭에서 완덕의 존재 있죠. 완벽한 덕을 닦아낸 위대한 성자도 하느님에다 비교하면은 예전에 제가 본그 카톨릭 번역에는 그 번역하신 분이 우리말을 막 써서 했는데 깜냥것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깜냥만큼의 하느님이라는 거지. 어디 하느님에다 갖다 대지는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살 그러면 보리살타 깨달음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중생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우린 중생입니다. 중생의 리더가 될지 몰라도 중생의 리더도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탐진치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죽을 때까지 한번 용을 써보세요. 저게 없어지나. 여러분의 본성은 탐진치입니다. 또 탐욕, 또 욕심을 내실 거고, 욕심이 안 되면 짜증나실 거고, 왜 이런 욕심을 내고 짜증내고 하는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요. 남의 속도 잘 모르고 우주 속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